옛 아산소방서 건물이 약 4년 만에 철거될 예정입니다. 철거된 부지에는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추진됩니다.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. 옛 아산소방서 건물이 이달 중 철거에 들어갑니다.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방치된 지약 4년 만입니다. 아산시는 현재 철거 업체를 선정 중으로 오는 5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철거된 옛 소방서 부지에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먼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는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, 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또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중년과 청년들의 취업, 창업 지원 공간인 더 새로이 센터가 건립됩니다.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40억 원. 아산시는 두 시설 연계를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복합문화공간은 행정 절차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.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.